아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및 아산온천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 5일 열렸습니다. 용역사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문화아산, 치유아산, 역사체험아산, 스마일아산 등 4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. 아산시는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과 사업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 단기, 중장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 여기에 더해 관광권역 간 연계 강화 등 효율적인 관광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해 관광종합개발계획 및 아산온천관광특구진흥계획을 최종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.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.